울프람 앱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 아이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요 페이지로 연결돼요. 여기서 사인인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자동 로그인을 구성을 해뒀으니까 뭐 자동으로 로그인 되죠. 여기서 get an app ID 클릭하면은 자기 누구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앱 아이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뭐 테스트 뭐 이용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 아이디가 구성되죠. 구성되면은 이걸 이만큼을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 컨피그 시스 컨피그 부분 있잖아요. 컨피그에 dot environment, dot environment라고 하는 곳에 export ulfram app id equal 해서 방금 복사해온 것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export ulfram underbar app underbar id equal 쭉쭉 이렇게 적어 붙여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교재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재에 들어서 보시면은 울프람 나머지 부분, 나머지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밑에 이렇게 백엔드 컴퓨터 쭉 내리고 여기 있죠. 먼저 믹스 XSO에 스위트 XML 추가하시고 그리고 config의 production secret EXS 파일과 그리고 config의 dev EXS 파일 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에 이것을 복사를 이렇게 이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드라인 모습을 볼까요? 모습이 config EXS가 아니라 development이죠?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고 그리고 production secret EXS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그 설명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입니다. 해서 넣어주고 그러면은 끝이에요. 근데 요 config에 .env라고 하는 요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냐니까 소스를 해줘야 됩니다. 소스. 우리 이전에 처음에 우리 울프람 수업 시작할 때 제가 source.config에 .env 요걸 했었잖아요. 소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리눅스에 소스가 어떤 의미인지 리눅스 터미널, 리눅스 커맨드에 소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울프람이 이제 엔진이 동작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으면 다시 울프람 들어와서 이제 얘가 답변 엔진이에요. 답변 엔진이 구성되었고 그리고 캐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가 캐시 이전에 잠시 좀 설명드리다 말만 중단했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 답변을 뭐 사용자가 100만 명이 접속을 했다. 100만 명 그렇고 한 1만 명이 접속을 한 거예요. 1만 명이 접속을 해서 1만 명이 동시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1만 명이 던진 질문에 대한 검색 엔진들의 답변이 1만 개가 날라왔겠죠. 그것의 메모리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택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서 60초마다 스택에 있는 내용을 몽땅 비우는 것이 요 인포 캐시, 이 캐시 EX 파일의 하는 역할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캐시. 그래서 캐시가 자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매 60초마다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템프에 들어오셔서 캐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한번 테스트 볼까요? Emphasis Cache 여기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CD 뭔가 Rumble Umbrella에서 우리 지금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여기 Apps의 Emphasis입니다. 그렇죠? apps info sys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ix 하고 smix 그리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info sys 캐시 1 플러스 1 2 캐 다음에 패치 1 플러스 1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오케이 2 나왔죠. 그죠? 그리고 not here 엉뚱한 질문했을 때는 에러 이렇게 하는 간단하죠.
클리어하고 다시 지금 이제 캐시의 시간을 얼마를 두고 있느냐니까 이렇게 타이머 세컨드 60초입니다. 60초마다 몽땅 다 메모리를 비우도록 구성을 했어요.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 코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 ETS 테이블이잖아요. ETS 테이블은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ETS 테이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ETS 테이블 새로 만들고 테이블 새로 만드는 과정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이고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ETS delete all object 이것도 예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ETS 동작하는가 그죠? 이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리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기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TS insert이고 그죠? ETS 테이블 쓴 겁니다. 어쨌거나 ETS 테이블은 메모리예요. In-memory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TS 메모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셧다운되면은 ETS에 있는 건 몽땅 다 사라지고 그리고 ETS는 또한 프로세스 종속적입니다. ETS를 만든 프로세스가 셧다운하면은 ETS 테이블도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ETS를 만든 프로세스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수만 개의 질문을 던졌을 때 수만 개의 답변이 메모리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1분에 매분마다 요걸 메모리를 지워 버퍼를 싹 지워주는 비우는 그것이 이 캐시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코드 보시면 어려울 게 있으냐 없을 겁니다. 60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걸 요렇게 1 플러스 1 프로세서 60초니까 슬립이니까 60초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캐시 패치 1 플러스 1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울프람 알파 요 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인포시스 컴퓨터에서 What is Alex?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1분이 안 지났나요? 얘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죠? 1분이 지났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지난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창을 열고 cd apps info sys 넣고 다음에 infosys computer what is Alex 넣었습니다. 뭐 에러 떴네요. 그렇죠. 띄어쓰기 잘못됐습니다. 넣고 인포시스의 컴퓨터의 그렇죠 앞에 뭔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인포시스 인포시스이고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모듈이 이거 다음에 컴퓨터도 맞고 What is Alex 까지도 맞을 것 같은데 왜 동작을 하지 않는지. 그렇죠 제가 정신이 없군요. 강의 지금 녹화를 몇 번 안 했는데 Environment variable from app id is missing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껐다가 지워버리고 여기서 다시 하긴 그렇고 자 다시 load cd apps info sys 그리고 다시 한번 ix 환경에서 역시 에러가 뜨는군요. 이렇게 에러가 가끔씩 뜬단 말이에요. 이미 울프람 알파 이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전에 넣었던 명령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source config environment입니다. cd 됐죠? 조금 끌어올려 놓을까요? 다시 알엑스믹스 이제 돌아갈까요? 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자,
Infosys 컴퓨터 해볼까요?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Infosys 컴퓨터 컴퓨터에서 줄줄이 나와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Infosys에서 컴퓨터 밑에 있는 이렇게 IO 인스펙터를 넣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싱크로스를 하면서 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위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스크 리턴되고 있죠? 그죠? 태스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Infosys 이게 태스크란 말이에요. 그죠? Async 퀘리에서 이게 리턴하는 것이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오너는 3770 돼 있죠. 얘는 뭐예요? 지금 우리 셀프 열어보시면은 셀프가 3770이죠. 그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게 379번이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는 이전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릭서가 자원 그 자원이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오브젝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특정 자원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지금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서 레퍼런스가 할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ID하고 레퍼런스는 좀 다른 개념이고 레퍼런스가 PID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 왜 굳이 PID 하나만 하면 될 텐데 레퍼런스를 또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니까 만약에 두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프로세스가 서로를 참조하는 그러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로 간에 어떤 참조하는 어떤 통신이 여러 개 있다. 소통이 여러 개의 소통,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다. 태스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퀘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이 레퍼런스가 아니면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그래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가 두 개 이상 하나 이상의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로 별도로 PID 외에 별도로 구성한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예제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나왔죠.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가도 있죠. 플러시 볼까요? 플러시 하면은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리턴되는 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포시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던져내게 되면은 던지면은 이 결과 값이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리턴돼서 나오는 값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게 플러시예요. 플러시 하면은 Infosys Result에서 나왔죠. 백엔드가 Infosys Ulfram이고 그리고 스코어가 95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이렇단 말이죠. 그죠? 텍스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What is Elix라고 하는 말에 대한 Infosys 그 Ulfram Alpha가 던진 답변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운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다운. 그리고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더 이상 셧다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스크 했잖아요. 얘가 답변을 던져주고 난 뒤에 자동으로 이 프로세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진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냐니까 379번이라는 것이고 379번은 조금 전에 봤던 이 379번입니다. 예예. 그죠? 그리고 얘의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운됐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세스는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셧다운. 그죠? 그러니까 다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프로세스가 던졌을 때, 던져냈을 때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이미 메모리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프로세스로부터 받는 이 다운 메시지입니다. 다운 메시지로 보고 어떤 프로세스가 셧다운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퍼머넌트인지 템포럴러인지 트랜지언트인지 그 셋 중에 어떤 팔러시 정책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냅둘 수도 있고 결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울프롬 알파가 구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요 정도 던져놓고 봅시다. Who i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irst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려볼까요? 울프람 알파가 답변을 주는지 답변이 안 나오네요. 그죠? 왜 답변이 안 나올까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